어르신도 안 그렇게 자시고 가시던가. 아, 그래요? 김한천, 내가 자네들이 찾는 사람 맞은 것 같아. 광고는 다시 내지 말아줘. 어? 그리고 남한에서 잘 살기 바랄게. 피곤하지 우리 딸. 오늘 수고 많아서. 엄마 오늘 힘들었지? 힘들긴. 만두 가게 다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다시 너희 아버지를 만난 기분이어서 얼마나 감격스러웠던지. 나도 기래. 오늘 정말로 그분들 아니었으면 우리 가게 다시 되찾지 못했을 거야. 나중에 너희 아버지 찾더라도 우리 계속해서 그분들한테 만두 대접해드리자. 기래 엄마. 엄마 긴데 난 아무래도 신혜원이가 좀 이상한 것 같아. 아니라고 하지만 일부러 우리 가게 산 거 분명해. 아니 미국을 보내준다는 것도 기렇고 일부러 우리를 떼어내려고 하는 것 같아. 우리가 기렇게 싫은가? 그냥 우연히 겹친 거다. 그렇게 생각하자. 엄마는 나쁘게 생각하고 싶지가 않아. 우리 만두 가게 다시 할 수 있게 된 거에 정말 감사하다.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자. 어쨌든 그쪽에서 고집을 꺾어준 거에 고마운 일 아니네.